번째 코너죠. 이종목이 수상하다 고앤스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장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조정이 올 자리에서 조정이 왔는데 네. 한 가지 아쉬운 대목이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의 기행적인 매매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과연 거기서 매도를 해가지고 이익이 났을까라는 의구심도 좀 들 정도로 아주 기행적인 그런 매매 형태를 가져왔는데 제가 본다면 이제 한번 그 우리나라 거래일수 우리나라 거래소 코스피 같은 경우는 31일 동안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한번 쉬어갈 자리에서 한번 쉬어 갔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한번 이제 우리 외국이나 기관들이 매도함으로써 조정올자 조정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다면 이제 그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쪽에 뭐 특히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는 참 오늘 참 아주 그냥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증권주는 여전히 또 그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제가 그 3월 말부터 계속 이제 코스닥 대망론, 22년 만에 코스닥이 대망론이 왔다라고 하면서 그 뒤로 계속 올라갔죠. 그래가지고 1000포인트를 이제 돌파를 하고 다시 또 2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이제 돌파했는데 그렇게 올라가면서 특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제 코드 번호 233740인데 그 이제 ETF 종목을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 코스닥 시장이 올라가면은 이 코스닥 웬만한 종목보다 수익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그 종목을 언급하고 나서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언제 사느냐 했는데 다행히 좀 오늘 보니까 밀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했던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오늘하고 내일까지 좀 눌림목을 줄 때 대신에 분별력 있게 모든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대세 바닥을 치고 앞으로 크게 올라가는 바닥권에 있으면서 이격도가 적고 실적이 저평가 된 쪽 이런 종목들을 1월 기회 때 내가 담아 간다면 뭐 제가 본다면은 아마 7월 달 정도는 뭐 7월 달이면 한 3개월 남았나요? 그 정도는 아마 꽤나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정이 나올 구간에서 나와준 하루였고 이러한 조정장에 오히려 바닥 구간에서 종목들을 매수하는 기회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앤스탑 힘차게 출발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매니저 적중률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0%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키워드 10위까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CMO와 코로나19가 연달아 차지하고 있습니다. 1, 2위 자리하고 있고요. 포인트 플랫폼과 관련해서 3위에 종목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판덱스 4위, 페인트 5위, 6위에는 가상화폐가 차지했고요. 신약 임상과 관련해서 7위에 관련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오랜만에 한국판 뉴딜 8위 차지했고요. 정치 테마주 오늘 핫했음을 9위에 자리를 하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적 호조세가 예상이 되면서 오르는 종목들 여전히 오늘도 존재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종목명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을지 종가 상황과 함께 살펴보면요.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상당히 핫했습니다. 1위에 랭크가 되면서 종가도 7% 넘는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휴마시스 또 진단키트 관련해서 호재가 작용하면서 오늘 두 자릿수 급등 보여줬고요. MBT 또 네이버 웹툰이 미국 상장을 또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수혜를 입었습니다. 3위 차지했고요. 효성 그룹주들의 흐름 요즘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효성 TNC 3%대 상승폭 보여줬고요. 노르페인트 정치 테마로 엮이면서 급등하는 종목입니다. 4%대 상승 보여줬습니다. 한컴 위드 오늘 급등하다가 종가는 파란불을 켜면서 형성했고요. 셀리버리 4%대, 신라섬유 오늘 또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16%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수산중공업도 정세균 테마주로 엮여있죠. 오늘 10%대 상승했고요. 금호석유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면서 5%대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러면 한 종목 한 종목 들여다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2위를 차지한 휴마시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별 검사소를 찾지 않아도 가정에서 검사가 가능한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제품이 조만간 출시될 예정이다라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매기를 형성했는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휴마시스는 내일 제가 고로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내일을 보는 것이고, 그렇지만 조금 더 멀리 본다면 그때는 이제 스탑을 해야 되겠죠. 근데 내일까지만 본다면 왜 고를 했냐면, 지금 오늘 지금 올라갈 때 주가 형태가 양봉으로서 매수에 이미 이제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건 주가가 최근에 3월 9일 날 5,300원에서 지금 16,000원까지 거의 한 3배 왔거든요. 기간은 약 한 달 반 정도 왔는데, 따라서 그렇다면 이격도가 아주 커요. 이격도가 아주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기서 따라 들어가면서 매수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시되, 힌트를 드린다면 지금 직전 고점까지 거의 왔거든요. 왔고 지금 이제 이격도가 크니까 오늘은 요게 지금 양봉이죠. 양봉이라는 건 매수의 힘인데, 혹시라도 여기 고점에서 이렇게 음봉이 나온다, 그런 경우는 저점 5,300원에서 지금 16,000원이니까 굉장히 많이 왔죠. 그래서 지금은 양봉이니까 그냥 고를 하지만, 혹시라도 음봉이 나온다, 특히 가장 안 좋은 거는 갭 상승 음봉, 그게 나온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빨리 입출연을 하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더 길게 봤을 땐 모르겠지만 당장 내일은 고라는 의견을 제시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3위를 차지한 MBT인데요. 네이버 웹툰의 미국 상장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받았습니다. 웹툰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네이버 웹툰을 보기 위해서는 쿠키를 굽는다라는 말을 씁니다. 쿠키를 통해서 웹툰을 구매를 하는데요. 이 쿠키 오븐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 MBT입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은 제가 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회사를 보니까 요즘에 두나무 관련주들이 생각이 나요. 지금 두나무라는 회사는 어피트라는 그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그 회사의 그 대주주입니다. 쉽게 말해서 두나무는 운영사죠, 운영사. 그렇다면 MBT 같은 경우도 넵튠에 관련된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 약간 좀 비슷한 그런 어떤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역시 또 보니까 나스닥에 상장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고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거기에 재료가 나왔을 때 거기에 걸맞게끔 주가가 이제 방향성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방향성 결정을 오늘 딱 보니까 양봉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양봉으로. 그리고 지금 주가 요 종목을 한번 제가 한번 그래프를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네. 자, 보시면은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그 이제 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파란색 이평선을 제가 한번 그 크게 확대 한번 할게요. 자, 파란색 이평선이 계속 횡보를 했죠. 거의 한 거래일수로 보니까 한 25일 정도를 계속 횡보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핑퐁 게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오늘 재료가 나오면서 거기 핑퐁 게임한 자리를 박스권을 딱 돌파했어요. 돌파를 하면서 당연히 윗꼬리로 매물이 나온 거 다시 한번 거기 볼게요. 요 박스권 요 자리를 돌파했는데 거래량이 확 늘어났단 말이죠. 근데 오늘 그러한 그 재료가 나오면서 앞에 있는 박스권을 돌파하고 윗꼬리 양봉이 나왔죠. 이런 경우는 이제 역망청 양봉이라 하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이 양봉은 그러한 재료를 그 이용해서 매도하는 그런 양봉이 아니라 계속 그런 재료 가치가 살아있죠. 더군다나 나스닥 상장 예정이라고 하니까 상장했다 과거의 아니라 과거형이 아니라 상장할 것이다 미래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종목은 여기서 고를 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MBT 기술적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박스권을 뚫어냈고 윗꼬리도 상당히 많이 달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예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들여다볼까요? 네, 5위를 차지한 노루페인트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관련주로 엮여 있죠. 윤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콘텐츠의 후원사로 알려져 있는 이 노르페인트가 오늘 강하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스탑을 예측해요. 스탑 중에서 가장 센 걸로, 가장 강력한 스탑으로 말씀드리고, 원래 제가 이 프로그램 나와서 강력한 스탑을 한 번도 외친 적이 없었는데, 강력한 스탑을 외치겠는데, 이 종목을 한번 보시면은,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 굉장히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과연 이 종목이 윤석열 씨하고 연관이 있을까? 저는 거기서 만들어낸 루머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주가 위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참 이게 안 좋은 모양인가를. 자, 보시면은요. 이 종목을 최근에 저점이 8,900원이라고 하시죠. 한번. 여기 직전 저점을 우리가 출발 가격으로 본다면. 근데 지금 일단은 15,000원 한번 와가지고 여기서 역시 갭상승 음봉, 윗꼬리 음봉이 나왔어요. 여기서 한번 팔아 먹었죠. 한번 여기서. 그리고 나서 오늘 또다시 이 회사는 윤석열 그 씨하고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잘 보시면은 아침에 시초가를 17% 띄웠어요. 그리고 막판에 눌렀죠. 이거를 이제 갭상승 음봉인데, 이런 음봉을 피뢰침 음봉이라고, 피뢰침 아시죠? 벼락이 때리는 거. 하늘이 벼락 때리면 다 죽잖아요. 그런 모양을 항상 연장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런 피뢰침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거래량마저 터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강력한 저는 스탑이다. 따라서 이 종목을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피난을 하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주가가 옛날부터 보더라도 작년에 11월 달 거기 저점에 거기가 7,000원대에서 지금 18,000원이면 주가의 이격도 아주 크거든요. 그러면서 강한 매도의 압박이 나온 캔들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그 캔들 속에가 어떤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반응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은 피난을 할 필요 있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은 좀 이 종목은 강력한 스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스탑도 아니고 강력한 스탑이다라고 강조해 주시면서 노르페인트는 파란불을 강하게 켜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핫한 섹터인 가상화폐 관련주 한컴위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컴위드가 투자한 아로하나테크가 만든 아로하나 토큰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한 후에 거의 1000배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핫하게 주목받았는데요. 또 종가는 오늘 내리면서 끝났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이 종목도 지금 보면은 역시 강력한 스탑. 제가 두 번째 강력 스탑을 거는군요. 강력 네. 스탑이죠. 근데 이거를 방금 또 앵커님께서 그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한컴위드에서 투자했던 게 뭐 수익이 많이 났다. 근데 좋은 호재가 나왔단 말이죠. 저는 이럴 때 그런 호재가 나왔을 때 그거를 뭐냐면 주식의 현상.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해설해 주는 그런 뉴스 현상이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본질적인 측면은 뭐죠? 주식이라는 건 본질은 뭐죠?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자, 한번 볼까요? 아,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이 작년에 그 3월 달에 1,265원이에요. 근데 보니까 지금 1,550원입니다. 이 회사를 보니까 도저히 싼 주식이 아니잖아요. 지금 10배 한 12배 정도 온 상태에서 한컴위드가 투자했던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 가상화폐 쪽에 대박이 났다. 이런 경우는 그 대박이 났다는 뉴스가 누군가 하나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다. 이거 오늘 그래서 캔들을 보니까 역시 그런 딱 나왔네요. 보니까 아침에 17%, 그러니까 재료가 나왔을 때 가격을 띄워놓고,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주식 왕초보들이 많잖아요. 1년도 안 되신 왕초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아침에 17% 가격을 올려놓고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음봉 밑으로 매도를 눌렀군요. 매도를 했군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도 많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는 그런 그 호재를 위해서 팔아먹었다. 따라서 이 오늘 요거 한컴위드도 제가 두 번째로 강력한 스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강력한 스탑을 외쳐주셨습니다. 주린이들을 향해서 또 아낌없는 조언까지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또 분석해볼 차례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네, 오늘 장중 상한가까지 갔던 신라 섬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가 오는 2026년까지 섬유 패션 사업에 1조 4천억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오늘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내일장 상승일까요? 아니면 하락일까요? 자, 요거는 내일을 제가 고로 하겠습니다. 고로. 네. 자, 고로 하겠는데 방금 제가 해석했던 그 부분을 잘 우리 하시면은 쉬워요. 즉 어떤 주식의 현상, 현상이라는 게 거기 관련된 뉴스가 나왔을 때에 그 방향성이 위인가 아래인가를 잘 생각만 하면 거기가 정답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신라 섬유를 보니까 방금 약 규모가 1조 4천억 정도 상당히 되는 규모 큰 것이고,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섬유 산업이 사양 산업인데, 사양 산업을 또 이렇게 그냥 방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적이 나왔는데, 오늘 보시면 상당히 주가 위치가 괜찮군요. 월봉도 아주 좋아요. 자, 보시면 월봉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시면은 여기서 1월 달에 한번 매집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음봉, 그 다음에 요때 3월 달에는 그 이제 약간 그 눌림목을 주고 이번 달에 끌어올리는 양봉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월봉의 형태를 본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 주간도 좋군요. 주간도 여기서 중심선에서 자, 눌림목을 탁 착실하게 이렇게 여기가 파란색 선이 중심선이라 하는 건데 거기서 한 달 정도 착실하게 매집을 했고 그다음에 오늘 다시 양봉을 끌어올리는 걸 본다면 제가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은 약간 좀 그 시가총액이 적으니까 접근하시더라도 소액으로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이 종목은 제가 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주봉, 월봉 다 보면서 기술적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네요.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종목들의 의견을 한 번에 열어볼 시간입니다. 한 번에 확인해 보면요. 네, 오늘 노루페인트 한컴 위드만 강한 스탑 외쳐주셨고 나머지는 다 고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이 베스트일까요, 매니저님? 네, 제가 오늘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제가 이 종목을 히든카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코로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죠. 근데 지금 요새 정부 당국자에서 이번에 모더나 관련된 것도 우리나라 그 위탁 생산 업체가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SD팜이나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녹십자 이런 종목들이 동반해서 움직이는데 그런 어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주가에 대한 현상, 주가에 대한 뉴스가 지금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에 해당되는 종목이 반응이 어떻게 나왔나 이거를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 해석이 바로 주가가 올라가느냐 위냐 아래냐 방향성을 나타내는 건데 지금 이 종목을 그래프를 딱 보니까 이거는 위입니다. 위. 한번 볼까요? 위, 왜 위인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1차 상승호가 나서 눌림목을 주었는데 거기 지금 21선 거기 지금 눌림목을 준 상태에서 양봉이 올라왔죠. 자, 그러면서 그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요 자리를 양봉으로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냐면 코로나 그 환자들이 재확산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그 환자의 늘어난 확진자를 돌파를 했어요. 재돌파했죠. 그렇다는 것은 코로나 백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그 급증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데 그렇다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그거를 코로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업체로서 중요한 위치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나는 위로 가겠다라는 것을 방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로 말씀드리고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내일 정도에 오늘 지금 가격이 14만 9,500원이니까 14만 7천원, 14만 9,500원 사이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매는 오늘 저점 13만 8,500원을 손절선 잡고 목표가는 여기 앞에 있는 갭 하락한 부분 있죠. 여기 갭 하락한 부분이 저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강력하게 매도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목표가는 제가 16만 7천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표가 16만 7천원 제시해 주셨고요. CMO 수혜를 아무래도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필요하신 분들 오늘 조정장이라 더 많이 계실 텐데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그 이제 야간 방송을 출연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밤 10시 20분에 또 출연을 그 끝나고 10시 끝나고 10시 20분에 무료 방송 하겠는데 그동안 제가 사무실을 이렇게 개축을 하면서 좀 그 못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마음 먹고 제가 10시 20분 해서 우리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혹은 또 우리 또 그동안 저를 기다렸던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무료 방송을 해가지고 지금 시점이 왜 기회인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번 조정 때 중권주가 왜 매수점 되는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 10시 20분 기억해 주시고요. 고인스타 박병주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